그래서 할아버지도 기운 찬씨를 제자로 받아들인 거잖아요. 그래서 저 더더욱 기운 찬씨와 함께 하려고요. 김지원 씨가 기운찬 군의 승무인데다 기부남 팀장의 첫사랑이라고 보고를 받았는데요.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. 기운찬 군이 기부남 팀장의 친자 맞습니까? 글쎄 웬 남자가 한우를 사가지고 와 앵기면서 물어보기에 얼결에 말을 해버렸는데 아이 영 찜찜해서 말이야. 그게 언제적 일인데 자네와 그 여자 관계를 캐묻는 건지. 몇 날 며칠 입도 닫고 붙들고 있더니 저가 집이라고 전화냐? 궁화 속을 뒤집어 놓고 열심히 매달리더니 고작 저거야. 무슨 놈의 집이 온기를 얻고 온통 도끼만 서려 있으니. 아이고. 할아버지가 저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은데요? 내가 왜 너야? 그리고 나 같으면 애초에 궁화 같은 애 좋아할 생각도 안 했어. 야, 궁화가 없으니까 하는 얘기지만 솔직히 궁화에 뭐 볼 게 있냐? 응? 부잣집 딸로 태어나 맨날 예쁜 옷이나 입을 생각이나 하지. 아니 손맛이 있기를 하나? 걔가 만든 간장게장 맛 봤냐? 아니 어떻게 똑같은 방법으로 만드는데 어? 네 할머니가 만든 거 근처도 못 가냐고. 아 그렇다고 성격이 뭐 다소 그렇다기를 하나? 천방지축 덜렁이에 사고 뭉치고 거기다가 말이야 끈기가 있어. 학교를 다 마치기를 했나? 나 같으면 궁아 그러네 트럭으로 갖다줘도 사절이다. 아이고 에이 아니야. 할아버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. 무궁화 씨 같은 사람 트럭으로 실을 만큼 많지도 않거든요. 요즘 보기 드물게 때묻지 않고 얼마나 순수한데요. 부잣집 딸로 태어나 그러기가 쉬운 줄 아세요. 그리고 무궁화 씨 땀 흘려 일하는 모습도 얼마나 예쁜데요. 얼굴만 예뻐요. 마음은 더 예쁘거든요. 그리고 성격이 뭐가 어때서요. 무궁화 씨 남한테 신세 못 지고 사는 성격이라 다른 사람이 자기 때문에 조금만 불편해도 얼마나 미안해하는데요. 그렇게 착각이 쉽냐고요. 그리고 무궁화 씨가 얼마나 근성했는데요. 미래건축 면접 때 아픈 몸 이끌고 끝까지 면접 성공률 잘 맞췄거든요. 할아버지 무궁화 씨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시면서. 됐네 그럼. 네? 잘 알지도 못하는 내 생각 알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잘 아는 네 마음 가는 대로 하면 되겠네. 어, 주저넘는 거 보니까 너 정신 돌아왔네. 그럼 얼른 가서 밥이나 차려. 아, 한 번 더 맞을래? 아, 알았어요. 가 들어가세요. 어? 이거 궁화가 만든 거야. 네가 다 먹고. 할아버진, 무궁화 씨가 할아버지 생각해 만든 걸 어떻게 제가 먹습니까? 아니야, 그냥 먹으라고 먹어. 궁화가 일본에서 돌아와서 봤을 때 게장이 한 마리도 안 없어졌으면 얼마나 서운하겠냐. 그러니까 궁화를 생각해도 네가 좀 먹으라고.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. 무궁화 씨가 엄연히 할아버지 드시라고 해온 걸 제가 먹자니 마음이 걸려서 잘 안 넘어가요. 아, 정스러운 놈. 너도 맛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, 인마. 이거 할아버지 드시고 대신 이거 제가 먹을게요. 아, 나 안 돼. 안 돼. 이건 안 돼. 아, 이거 네가 먹으라니까. 아니, 우리 할머니가 만든 거잖아. 이거. 아니야. 할아버지 좋아하잖아. 궁화가 만든 거야. 먹어. 누구 계산 그렇게 서로 안 먹겠다고 미루시는 거죠? 아니, 안 먹긴 누가 안 먹는다고. 아 이놈이 네가 만들었다고 아주 그냥 눈독을 잔뜩 들이길래 내가 눈물을 머금고 양발라던 차렸는데 아휴 내가 졌다. 야 궁화 만든 거 네가 다 먹어. 어? 기운찬 씨! 내가 분명히 원상복구 해놓으라고 했을 텐데요. 기운찬 씨!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. 무궁화 씨한테 자신 있게 내 입으로